시선 한 주의 시작 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 네, 12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출근할 때 어우 추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초겨울이 되면요.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네, 올해의 겨울 날씨는 어떨까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네. 기온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질환인 한랭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랭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이 한랭 질환은 아무래도 이제 원인이 추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랭 질환으로부터 이제 몸을 좀 보호해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드시는 것 잘 드셔서 네. 영양소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수분 공급도 편안하게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되죠. 그리고 옷도 내복 챙겨 입으시고 약간 레이어드 한다고 하죠. 얇은 옷들을 좀 여러 개 입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장갑이라든가 목도리, 마스크 등도 잘 챙겨 놓으신다면 겨울철 질환, 한랭 질환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영양을 좀 듬뿍듬뿍 섭취를 하시고 이제 추울 날이 이제 내년 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보온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안효선 리포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일단 눈이 즐거워지는 소식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소식이길래요? 맞습니다. 눈만 즐거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몽글몽글해지실 겁니다. 바싹 마른 낙엽만큼이나 여러분의 감성도 메말라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 단비 같은 촉촉한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는 것을 단번에 잊게 만드는 이것. 지금부터 효포터와 함께 겨울꽃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언제 보아도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 어우, 너무 예쁘다. 바람 한번 불었다고 꽃들이 다 떨어졌네. 효선이 똥땅해. 아니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꽃은 어디 없을까요? 만물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 꽁꽁 얼어붙는 날씨에 왠지 마음까지 얼어붙은 것 같다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감성을 녹이러 저 효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봄바람을 대신해 여러분의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만들어줄 꽃잎. 자, 지금부터 겨울에 꽃이 피어나는 마술이 펼쳐집니다. 낙엽도 지고 찬바람도 쌩쌩 불어오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건만 여기는 아직 봄꽃밭이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꽃은 안 보이고 평범한 카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꽃밭을 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뭐 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여기는 다양한 전시를 하는 아트카페인데요. 2층에 올라가면 꽃밭이 있어요. 2층이요? 네. 아, 이 꽃들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2층에 올라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보시죠. 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원도 아니고 온실도 아닌 카페 2층에 과연 꽃밭이 정말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벌과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을 것만 같은 고운 자태의 꽃잎들. 여기 이 스튜디오까지 향기로운 내음이 가득한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이끌려 가까이 가봤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진짜 꽃이 아니더라고요. 아우, 저는 깜빡 숨을 뻔했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나 예쁜 꽃들이 피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꽃이 아니네요. 네, 여기 있는 꽃들은 생화는 아니고요. 패브릭이나 종이, 한지 등으로 다양한 소재로 만든 꽃들이에요. 근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금만 배우시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서 집안을 장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내내 볼 수 있는 첫 번째 꽃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자이언트 플라워들. 색과 질감이 서로 다른 재료들을 이용해 표현해낸 꽃들이 생화처럼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아, 저걸 자이언트 플라워라고 부르는군요. 네.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어있어서 너무 좋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만약에 꾸며놓는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겨울에 이렇게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되면 가끔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로잡은 자이언트 플라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도 한창 꽃을 피워내고 있다는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오! 아니, 바닥에 이거는 다 뭐예요?
아, 이거는 벚꽃인데요. 예. 제천 겨울 벚꽃 축제에 들어갈 꽃이에요. 아, 벚꽃이에요? 네. 오래 두고 볼 수 있고 그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행복을 주는 자이언트 플라워는 요즘 곳곳에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제천에서 펼쳐지는 겨울 벚꽃 축제에서도 선생님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벚꽃이라고 하는 연꽃 생각도 나네요.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충북 원누른의 대표 곰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저 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꽃 네.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세요. 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주름지와 가위, 글루건만 있으면 오케이! 물방울 모양의 도안을 이용해 오린 주름지를 쭉 늘려주기만 했는데 꽃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꽃잎을 겹겹이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머, 정말 꽃잎 같아요. 제가 만든 예쁜 꽃잎이 네. 피어났습니다. 대표님, 네. 솔직히 어떻게 잘 만든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만들어 보시니까 쉽죠? 예. 네,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집 장식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은 뭔가 좀 쓸쓸해지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런 예쁜 꽃 한 송이로 행복감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커다랗게 가득 담아 만든 자이언트 플라워. 충북 오늘은 대표 곰손인 저도 쉽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겠죠? 크리스마스에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짜 꽃을 만나러 왔습니다. 겨울이면 유독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특별한 꽃다발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예쁩니다. 특별한 날에는 그 시기에 맞는 꽃들이 있잖아요. 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꽃, 또 예. 졸업식에는 보통 프리지아를 많이 선물을 하는데 예. 겨울하면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꽃 중에서 예. 모카라고 있습니다. 예.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겨울 맞춤형 꽃, 바로 모카. 네네, 맞습니다. 그 옛날 문익점 선생님이 준 백성들을 생각해 부통에 몰래 들여와 피워냈던 바로 그 꽃, 목화. 아, 이게 목화꽃이었어요? 저는 네. 목화라고 하면은 그냥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자는 거,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목화는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겨울에 많이 찾는 꽃입니다. 따뜻해 네.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여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는 꽃 이름이 그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하면은 목화, 목화가 최고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전쟁 중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어머니 무덤에 피어났다고 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목화. 꽃말을 알고 나니 어쩐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꽃다발인데요. 아,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나, 저기 그 솜이. 아, 그렇군요. 목화 꽃다발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딱이라면 여기 연인에게 안겨주기 딱인 꽃다발도 있습니다. 요즘 뭐든지 큰 게 대세. 꽃다발이라고 다를 소냐, 일명 자이언트 꽃다발. 얼마나 큰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이 꽃다발 크기 보이시죠? 우와. 제가 얼굴이 솔직히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제 얼굴보다도 더 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예뻐요. 받는 순간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게 만드는 꽃. 그런데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워 아쉬웠는데요. 선생님, 예쁜 생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팁 어디 없을까요? 꽃은요, 가져가셔서 끝을 물속에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2cm 정도만 넣으시고 습수가 되면은 그 물 단만큼만 잘라주시면은 끝까지 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들 아셨죠?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예쁜 꽃 오래오래 두고 보시죠. 집에 식물을 두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집에만 오면 꽃이 더 빨리 시드는 것 같다 하는 분들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그런 꽃이 있어요?
이곳에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꽃이 시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요. 생화를 보존 가공 처리한 꽃이에요. 보통 천일화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가는 생화입니다. 그래서 생화에서 느낄 수 없는 색상에 대한 다양함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생화의 질감은 그대로 오랫도록 보관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존화 또는 천일화라고도 부르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의 모습을 오래 즐길 수 있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생화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오르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르골이면 소리 나는 거예요? 네. 적합한 품종의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 생화를 사용해야 성공한다는 프리저브드. 만들어진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품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전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오, 예쁘네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건데요. 보니까 마치 얼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고체 하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하바리움은 원래 특수용액에다가 꽃을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고체 하바리움은 직접 만질 수 있고 탱탱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액자처럼 만들 수도 있고 디퓨저 병을 넣어서 화병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보존 기능이 있는 하바리움 오일을 프리저브드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와 함께 투명 용기에 예쁘게 배열해서 만들고 오래도록 생화 느낌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하바리움. 몸처럼 마음도 얼어붙은 겨울, 화사함을 연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이겠죠? 우와,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소품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따스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꽃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훈훈해지는 법이죠. 이제 막 시작된 겨울의 문턱, 꽃과 함께 아름답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면서 뭐 낙엽도 지고 꽃도 진 그런 상황인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 꽃을 또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했군요. 네, 그럼요. 저도 네. 이 꽃은 생화다라는 공식이 얽매여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이언트 플라워 같은 경우는 포장지나 보자기를 활용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프리저버드와 하바리움은 오랫동안 꽃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꽃은 생화지 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줄 목화나 자이언트 꽃다발로 또 즐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아침 일찍 꽃을 다양하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이게 꽃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생화가 좀 빨리 시들어서 네.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솜씨발이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니까 이렇게 꽃을 선물하시면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함께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